7월 5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름으로 우리 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케스트라 무대 위에 연주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오보에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기준이 되는 음을 불어줍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연주자들은 그 음을 기준으로 자신의 악기의 음정을 조율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악기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연주자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악기가 얼마나 비싼 악기인지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불협화음이 생겨버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열심히 준비했던 그 모든 공연들과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조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 것을 내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맞추어 내 삶을 조율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답고 유익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힘써 행한다 한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고 그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선행, 내가 선행을 베풀 테니 너는 아무런 이유도 달지 말고 그 선행을 받아라 라고 하는 태도는 옳지 못한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선행은 지속적이지도 않고 선행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름답고 유익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우리는 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종교적인 분쟁과 변론 그리고 다툼이 행함이 없는 말 잔치에 불과하다면 헛된 것이니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을 전할 때 최후의 말로 전하라는 것은 먼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복음을 나타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나 자신의 생각 그리고 적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순장님들의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간다면 그런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레이스가 아닙니다. 단체전이지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조율하고 또 조망하고 힘을 모으면서 응원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